지적측량 대상까지 받고 절차 복습 여기도 잠깐 복습 지적측량 절차는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게 있죠. 이 세 가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측량하려면 측량을 의뢰하는 사람 즉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을 하고 싶다. 토지 소유자 측량하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의뢰한다고? 직접 소관청에 가봤자 소용이 없다. 지적소관청은 여러분들한테 측량을 의뢰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누가 있어? 지적측량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다 했지.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대부분의 지적측량을 다 맡아서요. 전국에 다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 시장, 군수구청장, 이 소관청인데 시군구청 민원실에 가면 뭐가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모두 출장 나와 있어요. 알았어요? 그 이제 국토정보공사 직접 가도 되지만 시군구청 그 민원실에 가면 걔들이 앉아 있어. 출장 나와서 앉아 있어. 상담해 주러. 그리고 등록된 지역측량업자 요 둘을 합쳐서 수행자라고. 대부분 여기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이 측량을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간다? 요 수행자한테 의뢰하는 거야. 의뢰. 의뢰할 때, 자, 의뢰하면 이때 수행자 측량 공짜로 줄까? 돈 받고 해줄까? 당연히 이게 업인데 돈은 현금을 낼까? 증지를 낼까? 인지를 낼까? 돈은 현금을 내라고 할까? 증지, 수입 증지나 수입 인지를 받을까? 당연히 얘들은 증지 수입인 종이 쪽지 받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 현금은 납부해야 돼. 그럼 현금이란 건 수표는 현금이 아니야? 그렇지. 이런 거까지 내가 얘기해줘야 돼. 이런 사람 수입 인지 증지 국가기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 측량 수수료. 아까 13가지 있었죠? 그중에서 예를 분할 측량이나 흔히 하는 경계보험 측량이나 현황 측량 이런 거 하게 되면 측량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필지당 얼마?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 수수료가 있어. 보통 4,50만 원 넘어가 한 필지. 그런데 측량할 때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분할 측량하면서 경계 측량도 하고 현황 측량도 하면 두세가 겹쳐버려. 그럼 비용이 막 증가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지. 측량, 지적 측량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의뢰해보자. 그 돈 가지고 저한테 밥이나 사줘.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럼 이거 설명 듣고 시험만 다 맞으면 되잖아. 측량은 꼭 필요할 때나 하는 거야. 그냥 할 일 없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은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때 수수료를 현금 납부하면 수행자는 의뢰 받아서 이제 뭔다? 측량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이때 의뢰하면 반드시 다음 날까지 지역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원칙적 소관청에 대해 다음 날, 이길까지, 다음 날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왜 다음 날까지 되느냐? 공사 직원들이 항상 어디 소관청 저기 시장군수청 시군구청 민원실 출장 나와 있다고 했잖아. 거기 지역 서구에서 서류 갖다 그냥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째 보세요. 의뢰했어? 계획서 냈어? 그럼 계획서 냈으면 얘들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 파일 측량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준비를 하고 나서 준비 파일 작성하고 다 끝났으면 현장에 가서 측량하지.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한다. 이때 의뢰인은 여기 입회를 시키는 거야. 입회. 한번 봐라. 현장에 나와 입회시키고. 그러면 측량을 실시했으면 뭘 만든다? 측량 결과물이 나오지? 이걸 뭐라고 그래? 측량 성과. 측량 성과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 성과 결정? 누가 결정했어 이거? 에? 수행자. 얘가 대신 얘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니까. 성과를 수행자가. 수행자가 측량 결과물 성과라니까. 이 성과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감독관청, 소관청 가서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검사를 의뢰해야지. 검사해 주세요. 그럼 얘들이 그래 정확한지 한번 맞춰볼게. 이때 소관청은 자 검사 측량한다 했지? 검사 측량할 때 의뢰 수행자가 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검사해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똑같은 오류에 빠져. 그래서 검사 측량은 수행자와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이게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아 측량 성과 정확해요. 정확하다 그럼 뭐야?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 누구한테 발급한다 했어? 성과도를 소관청이 수행자에게. 그럼 수행자는 지체 없이 누구한테? 의뢰인한테 다시 발급해 줘요. 그러면
성과들 어떻게 소관청에서 직접 의뢰내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소유자 등이 소관청에 직접 의뢰하는 게 아니고 알았어요? 이걸 머릿속에 잘 절차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누가? 반드시 중간에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다. 알았어요? 근데 수행자한테 측량하라고 의뢰했던 얘들이 자 며칠 내에 하느냐 봤더니 어떤 사람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서 못 나가. 지금 당장 옆 토지 소유자 분쟁에서 싸움 생겨서 측량하려고 봤더니 한 3개월만 기다려보세요. 코로나 끝날 때 나갈게.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맹장염에 걸려서 의사한테 가서 빨리 수술해줘 했더니 맹장염 걸린 그 환자는 지금 다급하지? 내 의사 보라. 오늘 저녁 내인 거 약속이네. 내일 오세요. 그럼 돼? 안 돼? 그럼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공공 업무를 맡은 거는 이건 개인 사적인 업무가 아니란 말이야. 국가 업무를 맡아가고 있잖아. 공익적인 업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무슨 기간? 측량기관과 검사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지? 그래서 측량기관, 그 다음에 검사기관이 원칙적으로, 자, 첫째, 원칙적으로 측량기간 무엇이다? 5일이라고 했지. 검사 며칠? 4일이라고 했지. 측량하려면 현장에 뭐가 있어야 돼?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했죠? 기준점이 없어. 그럼 기준점을 새로 설치해야 돼. 지적 기준점을.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기간이 늘어난다 해서 줄어든다 했어. 늘어나야 돼. 그래서 이때 기준이 이때는 몇 점? 15점을 기점을 15점 이하는 기본은 며칠 주는 거야? 4일을 줘. 근데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는 매 몇 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하겠지? 1회씩 가산시켜야 돼. 요게 이제 기준점 설치했을 때의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 이거. 알았어요? 근데 요런 무관하게 당사자 간의 협의나 계약으로 별도로 정했을 때 기간 정했을 땐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중에서 4분의 3을 측량료 쓰고 4분의 1을 검사기관 써라 이렇게 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자 분할 측량을 하려고 의뢰했다. 기준점을 50점 설치하였다. 측량기간은 며칠입니까? 다시 한번. 자 그럼 얘도 지금 자 토지 분할 측량을 의뢰했어. 그럼 기본적으로 며칠이야? 측량 기간 요걸 물어봤어. 그럼 5일이지. 5일에 끝날라고 봤더니 기준점을 50점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야. 50점. 50개. 그럼 5 그래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몇 점? 15점까지가 며칠 4일을 주었는데 15점 4일을 주었는데 초과된 게 몇 개 초과됐어? 35개 초과됐지? 그때 초과하는 때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 했지? 그럼 4, 8, 32, 4, 5, 3이니까 8점 얼마 나오겠지? 볼 거 없어. 숫점. 이렇게 나와도 이건 9일이야. 올리, 무조건 올립니다. 그럼 이거 총 합산하니까 며칠? 13일이 걸리니까 5일에다가 13일을 더하니까 총 측량기간 며칠? 18일이 소요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검사기간을 물어봤어. 검사기간을 물어봤어. 그럼 검사기간은 며칠이라고 해야 돼? 검사기간은? 자, 4일에다가 기준점 설치할 때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아. 이거는 합산하니까 검사기간 며칠? 17일이 검사기간이다. 그럼 측량기간 검사기간 합산하면 총 며칠 소요되냐 물어봤어. 며칠? 35일. 요 정도 숫자는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지? 암산. 고스톱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요즘은 전부 다 스마트폰 계산해 주니까 뭐 여러분들 머리가 안 들어가지만 우리 저기 같이 제가 저기 여기 세종시 뭐 공장 이렇게 관리해 주는 데 있는데 거기 90세 다 되신 어머님 와 계셔. 시골에서 혼자 계시다가 이제 모시고 와서 계시는데 재미가 뭐냐? 흥 혼자 할 일이 없어. 놀이가.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패 뛰는 거야. 얼마 숫자가 빠른지 이거라면요 치매가 안 걸려. 참. 근데 스마트폰은 이건 치매 걸릴 수가 있어. 근데 스스로 뛰잖아. 계산하면 다들 계산 엄청나게 빨라. 나이가 90다 됐는데 치매도 안 오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 노름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뛰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아시고 자 오늘 나오는 두 번째 문제 작년 문제 또 다시 29, 재작년 문제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 한번 채워 넣어보세요. 자 오늘 문제 보면 자 거기 보면 법령상 지적 측량, 측량기한 및 검사기관 설명이다. 가로 들어가려면 옳은 거
합의하여 따로 기한을 정한 경우 제외. 요거 합의한 거 요건 빼고 이거 아니다. 요거 계약으로 정 이거 빼고 요걸 정해라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지역 측량 측량 기한 며칠이다? 5일이다. 검사 며칠? 4일이다. 근데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하는 경우 기준점이 15점, 15점 이하일 때는 며칠이라고? 4일. 기억에 4일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15점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 4일에다가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라. 그러니까 거기다 니은도 뭐가 들어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점? 여기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하라. 그래서 정답은 4일, 4일, 4점. 4, 4, 4가 정답.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어떤 걸 내도, 예를 들어서 여긴 두 번 또 최근에 또 두 번 나와 바로 전에. 측량 수행자와 합의 계약으로 별도적인 그 기간이 40일이었다. 그럼 측량 기간 며칠? 30일. 검사 며칠? 10일. 4분의 3, 4분의 1. 바로 전에. 27회, 8회. 이때는 20으로 정했다. 측량 기간 며칠? 4분의 3. 며칠이야? 15일. 4분의 3. 15일이잖아. 4분의 1이 뭐야? 아니, 20 곱하기 4분의 3. 20 곱하기 4분의 1. 이 계산이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려워.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하도 오래전에 배운 거라 99단 하기도 힘들잖아. 99단을 잘하는 사람들, 이제 10단, 20단, 30단까지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99단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답이 나오잖아. 그죠? 예. 요런 정도가 문제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없다. 이렇게 알아시고. 요 기간 문제가 최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차, 요걸 잘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나눠드리는 자료 보시면서 이제 지적, 적부심사를 주로 보는데, 이게 보기 앞서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앞서 지적 우연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에서는 6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적 우연회.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 적, 정확하게 해댔는지, 부, 잘못됐는지, 심사, 청구사항을 시임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뭐가 있다? 중앙지적위원회. 각 시도마다 뭐가 있다?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몇 개 있을까요? 한 개지. 국토교통부에 한 개 있지.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는 하나 있습니까? 각 시도마다 다 있어. 이때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의미하는 거야. 도와 같은 광역단체.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적위원회가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두 가지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 지적위원회를 만들었다 해서 측량 적부심사를 심의하기 위해서, 의결하기 위해서. 측량 적부심사란 뭐냐? 측량에, 지적측량에 다툼이 생기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야. 원래 다툼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다툼이 생기면 어디로 가? 법원에 가 소송해야지. 사적 개인간 싸움을 할 수 없잖아. 원시대도 아니고. 그럼 법원에 가서 소송해야 되는데. 법원에 갔더니 판사들이 우리 측량 모르는데 이러는 거야. 우리 문과라서 어떻게 측량 어떻게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가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별도로 지적 측량을 심사하기 의결하기 위한 재판 기구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뭐다? 지적 우연이라는 거야. 측량 전문가들로 만들겠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적위원회가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가장 중요한 업무가 각 시도에서 측량,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는 것이고 중앙지적위원회는 2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재심사는 두 번째를 한다는 거야. 원래 재판은 3세판이니까 3심제지. 그러니까 1심은 1심, 2심, 3심으로 구성되기 일반적이잖아. 근데 이건 2심제로 돼 있단 말이야. 1심이 지방지역에서 2심 어디? 중앙지역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밑에 정리된 내용을 보세요. 지적위원회는 중앙지방 공통사항이 뭐냐? 인원수입니다. 우연장 1명, 부연장 1명 포함해서 인원이 몇 명? 5명 이상 10명 이하. 이 5명 이상 10명 이하는 뭐 같다? 축척변경 우연이와 인원수 같잖아. 인원수 같아요. 우연장 및 부연장을 제외한 우연의 임기는 2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연장과 부연장은 공무원들이 그냥 해먹어요. 지적 담당 국장이 담당 우연장.
그 밑에는 과장이 부위원장이고 나머지 위원만 위촉하는 거야. 전문가 중에서. 측량 전문가 중에서. 대학 교수 중에 측량 담당, 측량 가르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이 다 해먹 철밥통이다. 이제. 그러니까 임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런 위원장 부위원장 뺀 나머지 위원만 임기가 있는 거야. 왜? 이건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근데 전에 축척변 경우에는 임시구라 했지. 임기가 있어 없어? 없어. 할 때만 생기는 거야. 이건 상설기구니까 뭐가 있어? 임기가 있어. 위원회 임기. 몇 년? 2년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의 절차나 준비 절차는 똑같아. 자,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해버립니다. 일반 정족수야. 과반 찬성, 과반 의결 똑같아요. 자, 회의 소집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 위해서 회의 소집할 땐 일시항소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돼. 이것은 축척변경이나 똑같아. 자, 며칠 전? 5일 전까지 뭐라? 서면 통지. 내일 회의인데 오늘 전화해. 내일 회의에서 나와. 그럼 된다는데? 안 돼. 내일 나 학원에 강의 약속 있어. 어떻게 가? 못 가지. 그럼 안 되잖아.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라.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 보면 자 기능 중에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이다. 이거 하나밖에 안 해. 알았어요? 유일한 거 이거 하나밖에 안 해. 근데 중앙지적위원회는 이걸 포함해서 총 다섯 가지가 있어. 그 중요한 게 적부 재심사 2심이 중요하지만 이거 말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된 정책과 업무 개선, 그 다음에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 보급, 그 다음에 지적기술자 양성이나 지적기술자가 혹시 허다가 잘못한 경우도 많지. 그래서 업무정지, 업무정지라든가 징계 이런 것들도 의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앙지적위 기능은 자 적부 재심사 2심을 의결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로 중앙지적위 기능을 주로 물어보다가 최근에 한번 또 뭘 말하면 지방지적위원회 무엇을 하냐 물어봤어. 무엇을 한다? 적부심도 이거 하나밖에 안 해. 그 다음에 이 지적위원회는 이게 재판기관이에요. 솔직히 이게. 알았어요? 재판기관이다 보니까 민사소송에서 규정이 있는 이런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제도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판의 뭐? 공정성. 그러면 제척이란 말, 이건 여러분들 제척. 이 제척이란 것은 배제해서 제외시킨다. 제외시켜서 배척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측량 옆 토지사 분쟁이 생기는데 지적위원 우연히 누군가 봤더니 상대방의 형님이 앉아있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지? 또는 자기 남편이 위원장이야. 기대할 수 있어? 이런 건 안, 이런 우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법률상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제척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제척 사유를 보면 그래서 법률상 당연히 안 되는 사람 우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야. 안 된다는 거야. 배우자가 당사자. 우연의 배우자. 또 배우자이었던 사람은 뭐야? 전 이혼한 배우자가. 그래도 공정성이라는 것은 너무 어느 한쪽 기우는 거는 공정을 해치는 거야. 이롭게 하든 해치게 하든 다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 무슨 얘기지? 그래서 저 이혼한 즉 거기서 보면 배우자이었던 사람도 공정성을 다 해칠 수 있는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우연히 해당 안건인 당사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이것도 똑같은 거야. 친족이거나 이건 민법상으로 친족 개념을 판단하면 돼. 당사 친족이거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우연히 해당 안건의 증언 진술 감정한 경우 우연히 자기가 증언하거나 감정해놓거나 자기 심판하겠다. 그것도 공정성 해칩니다. 그 다음 우연히 속한 법인 단체 등의 해당 안건인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근데 어떤 법인한테 맡겼는데 그 법인에 있는 당사자가 우연이 돼버렸어. 그럼 이것도 공정성 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연히 해당 안건이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의 관심 내가 측량해놓고 내가 심판할게? 그럼 지가 해놓고 지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정성 해치기 때문에 제척사유 당연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연이 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척이라고 그래요. 개념이. 이것도 한번 처음에 들어가고 나서 한번 출제됐었기 때문에 실어놓은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이라는 건 뭐냐? 깊이. 저 위원을, 즉 재판하는 저 사람, 심판하는 사람 바꿔주세요. 왜? 저 사람 나하고 원수관계거든? 이런 게 뭐야? 공정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당사자가 위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걸 기피하는 거야. 난 저 사람 밑에서는 심판 받을 수 없습니다. 바꿔주세요라는 걸 기피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해피는 뭐냐? 우연히 스스로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하는 건 부적절하다. 내가 물러나겠다는 걸 뭐라고 한다? 해피라고 한단 말. 개념 이해됩니까?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안 되는 거. 기피는 당사자가 바꿔달라고 하는 거. 해피는 우연히 스스로 물러나는 거야. 왜?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자,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연히 해임해촉 사이 보세요. 해임해촉은 자 지적 우연의 우연을 해임한다는 것은 이걸 임명한 사람이 당신은 이제 우연이 되면 안 된다. 해임하는 것이고 해촉 이것도 이것도 해임과 같은 개념이에요. 해임을 위촉한다 이런 얘기니까 첫째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심신장애 뭐예요? 심신장애 뭘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틀린 거야. 몸과 마음이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 사실 한글로 되니까 힘들지. 심신이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심신이 필요하다. 몸과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지만 심신장애라고 했을 때는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 잠깐 한자로 쓰면 이건 알지? 심신이야. 이게 뭐야 이게. 정신이야 정신. 여러분들 팔이 내가 하나 교통사 내가 심신장애자야? 내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 아니잖아. 판단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라는 것은 좀 치매에 걸렸다. 판단이 어렵지. 치매 환자가 판단할 수 없잖아. 갑자기 보니까 우연장이 오늘 자고 나더니 치매 걸려서 판단 못해. 눈도 떴다 감았다 하고. 뇌신경에 장애 생겼어. 뭔가 인식을 못해. 그럼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심신장애야. 몸과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어떤 이 정신적으로 좀 장애 생겼다 이런 개념이지 몸과 마음 이런 말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태만화 품위손 직무를 태만화하거나 품위를 손상 뭐 요즘 제일 많은 게 뭐야 그런 거 있잖아 부산시장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 품위손상 그런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직무태만화 품위손상 그런 것도 있고 또 금전을 뒤로 받았거나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무슨 부정한 행위로 이런 거야 이런 게 발각됐거나 그러면 이건 해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임 해촉사유. 그 다음에 제척사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피. 지가 물러나지 않아. 그럼 해임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네. 것들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우연의 구성이나 내용을 아시고 다음 편에 넘어가면 지적 중에 적부심과 절차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숫자들을 알아야 돼. 숫자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한 번만 들으면 다 알게 해줄게. 한 번 들으면 이제 시험 때까지 그것 때문에 죽겠어. 왜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프지? 그 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렇게 알아줘. 자, 측량 분쟁이 생겼다. 그럼 누가 이걸 따져야 되냐? 토지 소유자. 또 옆집 소유자도 있지? 이해관계.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이나 여기도 누구들 아니면 지적측량 수행자 들어갔어요.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에 대해서 다툼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적부심사를 통해 해결해야 돼. 그러면 먼저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지방지적을 가야 되지. 근데 지방지적을 가려면 지방지적은 어디에 있냐. 각 시도마다 있다 했잖아. 그러면 각 시도마다 있네. 시도지사를 통해서 가게 돼 있는데 각 시도마다 뭐가 있어요. 여기 지방지적위가 있어요. 지방지적위. 각 시도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적부심사 해주세요로 청구서를 낼 때 여기다 이걸 내게 된 경위서라든가 이런 걸 첨부해서 시도사를 이렇게 하는 거쳐서 간다 이런 말씀.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됩니다. 여기 1심이야 1심. 쉽게 얘기하면 1심이야.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에 다 틈이 있다. 분쟁이 있으면 적부심사를 청구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갑니다. 내부적으로 시도지사는 서류가 들어오면 이걸 내부 이쪽으로 보내야 돼. 보낼 때 30일 이내에 이쪽으로 지방에 송부합니다.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이것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돼. 60일 의결해야 돼.
부득이하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 30 범위 내에서. 1차 안에서. 연장 한 번. 요건 기억하고. 연장은 한 번만 돼. 그러면 지방 지적에서 의결하게 되면 이게 1심 재판이 끝난 거야. 의결서를 보내야 돼. 어디로 보냐? 이걸 직접 안 주어. 온 경을 똑같이 따라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며칠 내에 준다, 이게? 며칠 내에? 이건 지체 없이. 이건 그냥 보내, 지체 없이. 여기. 알았어요? 그러면, 이 시도지사 하면 누구? 청구인 및 이해 관행개인에게 7일 이내 송부. 7일 이내 송부.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 1심에서 구제받았다면, 경계가 잘못됐지. 측량이 잘못됐으니. 그럼 뭐도 바뀌어? 면적도 바뀌지. 그럼 무엇의 문제 돼? 소관청에 가면 뭐가 있다 여기에? 소관청에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요? 지적공부가 있잖아. 지적공부 중에 면접은 어디에 등록된다 했지? 협의 대장, 토지면 대장. 그 다음 경계는 어디에 등록된다 했지? 도면에, 도면. 좌표군 경계점 좌표등부. 이 내용을 바뀌었으니까 고쳐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뭐예요? 정정 고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이걸 송부해 줍니다. 며칠 내에 없어 이거는. 의결서를 이쪽 송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적공부를 정정할 때 어떻게 한다 했지? 직권정정한다. 직권정정 사유 몇 가지 있다 했어요? 직권정정 지난번 등록상 정정할 때 몇 가지? 10가지가 있다 했잖아. 어떤 거였었지? 지난번 했던 자료 보세요 지금. 축적병 다 아니 웃지 말고 거기 등록상 정정 토지 표시냐 소유자에 관한 것이냐 축척 변경 다음에 나와 있잖아. 다음 페이지 넘어가. 축척 변경 다음 맨 마지막에 등록상 정정 설명했지. 그 중에 직권 정정 사유 10가지 있다 했지. 대부분 잘못하여 다르게 이런 말 있지만 여섯 번째가 축척 이게 지적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정정할 때 이건 재판 받은 거 똑같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직권을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연결된 거예요. 아셨죠? 직권을 고쳐라. 근데 만약 1심에서 구제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불만.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억울하지? 한번 가지고 끝나. 너무 억울해. 다시 한번 재심사 받고 싶다. 그럼 어디? 지방지원회의에서 받은 날로부터 여기로 이제 이 위에 시도지사 위에 누가 있어? 이거 위에 있는 라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각 밑에 시도지사 있고 그 밑에 소관청이 있는 거야. 국토교통부에 뭐가 있다고 했어? 중앙지원회가 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다시 심판받으려면 이걸 재심사라고 그래. 재심사는 어떻게 가냐? 여기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서 안 됐으니까 이 위에 있는 기관은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것은 90일 이내. 90일 이내 재심사를 신청할 때 똑같은 구조로 갑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쪽으로 보낼 때는 며칠 내에 보내야 돼 이거? 내부적으로 며칠? 30일 이내에 보내야 돼. 의결할 때는 며칠?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돼. 연장할 때는 며칠? 30일만 연장. 한 번만 연장 가능해. 의결하면 의결서를 보낼 때는 며칠? 이건 지체 없이 보내야 돼. 그럼 여기서 청구인 의뢰 이쪽 보낼 때 여기 거치잖아. 이쪽 보낼 때 며칠? 7일 내 송부하고 사본은 여기 보내줘야 돼. 그러면 시도사는 지방지역의 사본과 이걸 같이 이쪽으로 어디? 소관청으로 보내서 지적공부의 내용을 정정시킬 수 있도록 송부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말하면 됩니다. 자, 거쳐간다 이 말 딱 거쳐야 돼. 적부심사는 시도사를 거쳐서 지방지역의 재심사는 국토교통부를 거쳐서 중앙. 이런 말 꼭 써야 돼. 거쳐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조문이 계속 바뀌었어. 어떤 때는 장관에게 재심사 청구한다 했다. 어떤 때는 여기 중앙지 재심사 청구한다 했다. 지금은 여기를 거쳐서 여기 조문이 이렇게 바뀌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 기출문제 보면 그때 조문이 틀렸기 때문에 여러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 때는 이렇게 1심에 해당되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각 시도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에 불복할 때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원에 심사하는 것이 여기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그럼 내부적으로 시도지사는 이쪽 보낼 때 며칠 자 보낼 때 30일 의결 때 며칠 60일 원칙입니다. 재심사 며칠 90일 369 자 며칠 369 몇 번? 7번만 해봐. 그러면 암기가 돼. 7 369 몇 번 한다? 7번만 하면 암기가 끝나는 거야.
다 끝났지 뭐. 3, 6, 9, 3, 6, 9. 일곱 번 오면 암기가 끝나는 거야. 30일, 60일, 90일, 일곱 번. 그러면 끝났어. 이 그림을 벌써 넣고 다 이해하면서. 알았죠? 그래서 요 정도 내용만.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이렇게 알고 기출문제만 다 맞춰. 그래서 여기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시도사를 거쳐서 지방지역에 청구하는데 시도지사가 우연을 보낼 때는 30일, 의결할 땐 60일 의결해야 돼. 이게 원칙이니까. 부득이 할 때 이거 1차는 30일 연장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의결해야 돼. 재심사 며칠 90일 이내. 여기 보내고 똑같이 장관은 30일, 의결은 60일, 지체 없이 7일. 이 그림만 보세요. 딱 입력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걸 머릿속에 도식을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 측량 절차 같은 걸 왜 그려주겠어요. 머릿속에 넣으면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하면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딱 정리하고 나면 아 문제 풀면서 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아 그때 이 어디로 갔더라. 이쪽에서 이쪽 보내는 거 30 보내는 거 지체 없이 7일. 이게 머릿속에 와, 막 움직여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막연하게 이때가 30일인가 이때가 60일인가 언제지 뭐 헷갈리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그림 나눈 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나눠진 거 3번 문제 보세요. 29회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최근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늘 문제 기출문제 나눠진 거 있지? 네,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지적 우연 및 지적 측량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아. 1번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 지원의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지 그대로. 여기에서 거쳐서 할 수 있다 금방이지. 그다음 두 번째. 지방 지적은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사항과 지적 기술자 징계 유격 관상을 심의 결한다. 지방지역 유일하게 하나밖에 안 넣는다 그랬지. 적부심사밖에 안 넣는다 그랬잖아. 징계의결은 중앙의 권한이지. 2번이 틀렸다는 거야. 시도지사 보세요. 여기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 이걸 이게 그렇으면 나와 7일. 그 다음 페이지.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의 의결에 불복할 때는 며칠? 90일 이내에 어떻게 썼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원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중앙지원 관계를 출석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필요하면 현지조사. 이건 그냥 절차, 의사 절차를 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래서 지적은 마무리. 끝나고 이제 등기 다시 넘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측량 다 끝났고, 예, 네,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야 다. 우리 성철 스님이 저 누가 보내준 거 보니까 여기 있는 분이 세상에 걱정할 일이 있다면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만 걱정해라. 아파요? 아프다면 안 아프다면 걱정할 게 없고, 아프다면 나을 병이냐 안 나을 병이냐 걱정해라. 나을 병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안 나을 병이라면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만 걱정해라. 안 죽을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죽을 거라면 그 다음에 지옥에 갈 거냐 천당에 갈 거냐 걱정해라. 천당에 갈 거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극락이지. 극락. 불교면 천당이나 극락에 갈 거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지옥에 갈 거면 지옥에 갈래 무슨 걱정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너무 고민들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 시험 공부하다 보면 자꾸 고민이 생기고 아, 성적 안 나오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는 궁극적인 인생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쉬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면 아프면 좀 치료받고 하는 거고 인생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편하게 또 어렵게 마음 먹고 가야지 막 이렇게 이게 이 젊었을 때는 되는데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너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힘들어서 못 가요. 몸이 자꾸 아파지고.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뭐 전문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재능 다른 더 잘하는 것도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가능성은 얼마나 널려 있어 인생에. 이거 잘하면 또 다른 걸 못할 수도 있고, 다른 거 못하면 또 이걸 잘할 수도 있고, 잘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걸 찾아가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항상 이제 고민들이 많고 그래서 걱정거리가 많은데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마음을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려면 그럼 공부도 잘 돼. 근데 촉박해 한 3개월 남았는데 반드시 합격 해야지 하면서 막 그냥 잠도 안 자고 하다 보면 거기 무리가 오는 거야. 그냥 3개월 동안 열심히 해보고 되면 진짜 좋지 이거는. 왜? 남들은 1년에서도 안 돼. 난 3개월만 됐네. 너무 기분 좋아. 안 돼도 걱정이 없어. 왜? 남들 1년도 안 되는 난 3개월씩 될 리가 없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예. 그래도 뭔 남았다? 내가 노력한 흔적은 남아있고 공부는 했으니 남들보다 머리가 깨어있지. 또 들으면 무슨 말이 다 알아듣고 얼마나 좋아. 그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지적 마무리하고 이제 등기 넘어갑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럼. 예. 알았습니다.